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대수장 안보 톡톡에는 두 분의 유튜버 모셨습니다. 심동보 제동님과 박희락 교수님이십니다.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심제동님께서 운영하시는 게 심동보 자유애국TV죠. 예, 예, 예. 간략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 그게 한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예. 저 2년 전 그런 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판문점 4.27. 예, 예. 예, 정상회담이 막 연일 막 뉴스를 장식할 때 딱 한 일주일 전에 도저히 제가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많았지만은 집권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그 실책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뭐냐 북한 비핵화에 그냥 완전 속여가지고 뭔가 사기칠 것 같다. 그래서 내 경고 차원에서 방송을 급하게 개설해서 아, 한 게 심동보 자유 애국TV입니다. 지금 해서 한 만 명 정도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개국한 지 한 2년 조금 안 되나요? 2년이 아직 안 되고요. 예, 한 구독자 만 명. 예, 만 천 명 정도. 예. 우리 저 장군의 소리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심동보의 자유 애국TV 많이 시청해 주시 바라고요. 예. 박기혁 교수님, 40과 60은 어떻게 잘 운영되고 계십니까? 예, 뭐 저는 한 6개월쯤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제목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60대거든요. 이게 40대가 안보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목을 40과 60 뭐 이렇게 정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뭐 군인 경험하고 또 군사 문제 좀 연구한 게 있으니까 남들 좀 정론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구독자 한 2,500명 정도 그래도 이제 3일에 하나 정도 올리는데 그래서 한 번 올릴 때마다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뭐 좀 이제 어쨌든 독자들께서 몰랐던 부분 예, 예. 이거는 아마 모르고 계실 거다 하는 부분을 계속 조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뭐 좀 재미없죠. 뭐 딱딱하죠. 뭐. 예. 그래서 좀 옛날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좀 길게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5분 정도를 해라. 노력하는데 5분은 참 안 되더라고요. 한 6, 7분 이렇게 해서 이제. 아, 그런데 박 교수님 그 노란 딱지 안 붙습니까? 소위 노란 딱지라고 있잖아요. 그게 예, 옛날엔 좀 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 저는 뭐 아마 조회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제일 처음에 붙었다가 또 시간 지나니까 뭐 파랗게 되고 그렇대요. 저는 노란 딱지가 주로 많이 붙더라고요. 예. 그리고 검토 요청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또 이메일로 회신이 오더군요. 예. 뭐 그 해제하면 아, 좋은 소식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분, 그 예비역 분들께서 아주 고군분투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 성원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박희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주 주제 선정을 그 타임리하게 시 적절하게 이렇게 잘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주제를 뭘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박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미국이 사드 전략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다. 이런 테마가 나와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됐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그 문제 한번 미국의 사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뭐 사실 전략적으로 변경시켰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운용 차원에서 전술적으로 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는 참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포와 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포와 총. 포와 총. 예. 포와 총, 총. 포는 포고 총은 총이죠. 포와 총의 뭐 차이가 많겠습니다만 포와 총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총은 눈과 손이 같이 있습니다. 방아쇠와 보는 눈이 같이 있는 게 총입니다. 포는 눈과 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하고 보는 레이더라든지 관측병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 아, 그 이제 지상포 이야기네. 네, 그렇죠. 해군은 안 그래, 해군은. 해군은 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 사드는 총의 개념으로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요격 미사일로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이게 단체. 제일 좋죠. 예, 예. 네. 운영하기는 좋죠. 그만큼 범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제 그거를 유선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무선으로 연결하면 레이더와 포대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넓은 범위를 이제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드든 뭐든 미사일 요격은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공격해오는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오해의 근본이 뭐냐면 그거를 좀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죠. 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이 탄도미사일 엔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북한의 시험 때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엔진을 쓴 게 탄도미사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따라가서 맞추려면 이보다 더 센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발한 거는 내가 표적지역에 있으면 나를 향해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차가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ICBM은 통상 마하 20으로 날아가거든요. 이 사드는 마하 8입니다. 오는 놈을 마하 8로 부딪히는 거 정면. 그리고 얼마나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 조금 의아하게 생각, 놀라실 건 처음 들었을 겁니다. 사드에는 폭약이 없습니다. 직격탄이란 말씀이에요. 그, 예. 이게 아니죠. 이 추진력은 있죠. 그렇죠? 예. 이제 마하 8로 날아가야 되니까. 이게 사드는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추진미사일이거든요. 그렇죠. 날아가서 부딪히면 저쪽에 마하 20 정도의 이제 그 가속과 이쪽 마하 8, 마하 28 정도의 가속이 그냥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무슨 뭐 거기서 핵폭탄 터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핵폭탄이 터지려면 핵분열 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터지면 부서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핵물질이 예를 들어서 뭐 5kg이다 있다는 그게 공중에서 분산될 뿐이지 핵폭발은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충돌로 핵폭탄이 터진다면 핵무기 만들 필요 뭐 했나? 비행기에서 지상을 향해서 핵물 떨어뜨리면 터질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술적이라는 것은 좀 이제 이 레이더와 포대를 좀 더 예. 분산시킴으로써 이제 카바하는 영역이 많아. 카바는 넓어지네요. 그다음에 포대를 수시 옮길 수가 있잖아요. 예, 예. 필요한 데 가서 이제 쏠 수 있음으로써 융통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오히려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 지금 숨겨 있는 거 가지고 그쪽 지역만 되는데. 그렇죠. 실제는 저 오산도 카바가 안 된다면서요? 오산?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수도권. 그렇죠. 그렇죠. 수도권 택도 없는 거. 그러니까 쏴도 그 성주 갖다 나니까 수도권 이건 무방비야. 제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패트리어트로만 그렇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패트리어트 가드가 아주 최종 거야. 그래서 그렇죠. 지난번에 포항인가 어디 있던 패트리어트 포대를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부각산에다 갖다 놨다는 거.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죠. 아, 청와대에다가 패트리어트를 옮겨나가 자기들 살게 했다. 뭐, 이번에 사드, 뭐죠, 우한폐렴 이것도 말이죠. 공식 명칭은 코로나 19, 19죠? 네, 19요. 예. 이것도 뭐 청와대만 뭐 건물 소독하고 공중 미세 그저 아, 소독 살포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참, 그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또 이제 요격 미사일이 어려운 게 네. 이게 이 우리의 온도하고 공기 밀도가 공중으로 올라갈수록 그렇죠.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밀 무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역별로 나눠서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한 지상에서 20km 정도에 있는 공기 조건 여러 여건에 맞도록 설계를 했고 사드는 지상에서 한 150km 정도에 그렇죠. 맞는 예. 그 영역을 했죠. 그래서 사드는 40km 이하는 못 맞췄습니다. 예, 그 40에서 150km 영역을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께가 보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단거리로 이제 아주 단거리로 패트리어트 못 맞췄죠. 단거리로 오는 거 패트리어트밖에 못 맞췄는데 자, 패트리어트 부정확하기도 하지만 북한이 그걸 알면 그렇게 안 쏠 거 아닙니까? 서울에 대해서는 아주 고각으로 쏘는 건데 패트리어트는 이게 이 사실은 이게 이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이게 못 맞추는 거죠. 또 고각으로 쏘면 패트리어트는 또 직격탄도 아니고 주변에서 터져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팩3는 이제 직격탄인데 팩2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서울도 사드가 고공으로 쏠 때는 사드가 막아주고 왜냐면 그냥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높이가 내자 꽂으니까 그 공중에 올라가서 사드로 막아야 북한이 그렇게 못 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도 사드로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포대를 넓혀 놓으면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 거죠. 그럼 포대를 현재 상주에 놔두고 성주에 놔두고 발사대를 서울까지 이격시켜도 그 거리가 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얼마나 이제 사실 이제 포와 총의 총은 그냥 내가 보는 대로 쏘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포는 거기 포 관측병이 보는 그 재원과 포에 있는 재원을 중간에 사실 조정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거리까지 가능한지 제 생각에는 서울까지의 거리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보대는 한 수십 킬로로 예,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정도. 예, 예. 그 정도 해서 조금 앞으로 당기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까지 오려면 공중에 한참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만약 고각으로 아주 쏜다면 이쪽 그 성주나 또는 조금 앞에서도 서울에 있는 그거를 올라가서 맞출 수는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1단계 업그레이드고요. 2단계가 되면 이제 패트리어트를 이렇게 연계해서 하겠다는 예, 그런 계획인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눈만 공유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 전체를 이제 말은 개념은 쉬운데 이 그 저 마 노동비살 같은 경우도 한 마십으로 날아오거든요. 그 마십으로 날아오는 거를 그 정확한 아까 말씀 총알을 맞추는 이걸로 하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무기라는 건 항상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드의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 미국은 한 이제 내년 예산으로 한 2021년 회계연도로 예. 한 이제 1조 원 정도. 그렇죠. 10억 달러 예, 예, 플러스. 예, 그 정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사드 기지 개선 또 이제 한 뭐 6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할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미국 예산으로요? 예, 예. 아, 예.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그 이쪽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니, 미국 예산 측정했다는 것은 전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그 요번에 이제 나온 기사를 보시면 이럴 가능성도 있다. 저럴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게 한순배만 넘어가면 의혹이 되는 겁니다. 네. 아, 미국이 우리한테 부담시킨다 하더라. 뭐 온갖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사실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 돈 안 써도 한국에다가 넘기면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이 추측성 보도는 안 냈으면 좋겠고요. 이 결국 사드의 최종 목적은 보니까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통합해서 이제 운영하겠다는 것 같아요. 3단계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운영 융통성 있는 예. 무기체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게 그게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상식이거든. 그렇죠. 아 내가 미국에서 당신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예. 예를 들면 육군의 그 포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해도 총포 얘기하셨는데 딱 일체화돼 있잖아요. 예. 모든 게. 해군은 안 그래요. 예를 들면 해군에 뭐 수십 년 전부터 네. 5인치 포가 있다 이거야. 2차 대전 때 구축함에. 그러면 여기 40mm 포가 있다 이거야. 한 네. 레이더로 다 통제하잖아. 그렇지.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저 40년 전에 네. 간첩선 객침시킬 때도 그 조그만 배지 한 260톤 되는 유도탄 고속함에 앞에 70mm 슈포가 있거든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30mm 부포가 있잖아요. 이거를 탐색 레이더로 탐색해가지고 이제 사실 통제 레이더라고 추적을 하거든요. 한 거를 두 포를 같이 물린다니까요. 이 한 시스템으로. 그리고 여기서 70mm 사격부터를 누르면 70mm가 나가고 그렇지. 30mm를 누르면 30mm가 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 사드 버튼을 누르면 사드가 날아가는 거고 배터리 누르면 배터리 날아가는 거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최초 그건. 개발은 따로따로 그렇지, 하더라도 그렇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 통합을 해서 같이 네, 운영한다는 거죠. 운영 엄청 높아지는 거죠.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심재동님의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심동보 제독의 필승 리더십. 네, 네, 네. 그 안에 보면 기적을 낳은 전투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35년 전 이야기죠? 40년. 40년 됐습니까? 1980년 12월 1일이니까요. 그렇게 됐군요. 벌써 40년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예. 지금도 참, 야, 어떻게 그렇게 첨단 그 시스템을 가지고 계셨나. 40년 전인데.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제가 탔던 유도탄 고속함이 제가 대때예요. 예. 그 함장은 중령이 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중령은 지금으로 뭐 그 조그만 배 왜 중령이 하는데 근데 그때는 굉장히 첨단 함정이야. PGM이라는 배가. 아, PGM이요? 예. 예. 왜? 거기에 저 유도탄, 함대함 하푼 유도탄을 사기를 시켰어요. 하푼요? 예, 그게. 그 다음에 70mm 함포 있죠. 예. 30mm 아까 뭐 주포가 있고, 부포가 있고, 그 다음에 사기 통제 시스템이 웨폰, 그 파이어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게 미제, 미국산 H930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신기해. 이런 컴퓨터 있잖아요. 예. 여기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사기 발사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스마트폰 보면 이게 전부 터치 스크린이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이 터치로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예. 예. 이렇게. 예. 그런 식이에요. 40년 전에 사기 통제 시스템이 스크린 보이면 뭐 건, 의사인, 웨폰 이런 식으로 탁탁탁 누르면은 레이더가 잡고 있는 추적하고 있는 표적을 예를 들면 76mm를 의사인 웨폰 76mm를 딱 선택하잖아요. 그럼 76mm 한 포가 탁 락온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동하든 표적이 어떻게 기동하든
이 레이더 표적 정보가 바로 포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포가 자동으로 따라간다. 우리가 신기하죠. 예. 근데 발사 버튼을 또 발사율까지 선택해가지고 누르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파도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다 계산. 그 자이로스코프에서 전부 다 보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걸 얼마나 그 시차를 줄이느냐가 관건인데 요즘 더 정밀화됐죠. 그래서 하여튼 파도 그런 게 전부 계산돼가지고 아까 막 이야기했던 공기 밀도까지 그렇죠. 다 풍향풍속 전부 계산해서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70mm 함포를 7발을 쏘았거든요. 그러니까 3,400야드 그러니까 해군은 마일 야드를 쏠 수밖에 없는 게 그 저 지구 이런 게 전부 다 1도가 그렇죠. 저 60마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미국도 마일 야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3,400야드면 한 3km죠. 정도 떨어진 표적을 상대 속력 60나트로 이렇게 간접선은 이리 도망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기동하면서 저기 표축선에 이제 표적이 걸리면 안 되니까 예. 그래 쏘았는데 7발을 쐈어요. 7발을 쐈는데 간첩선이 명중이 돼가지고 하염이 한 200m를 솟았어. 거의 그 몸이 나도 그때가 12월 1일인데 음력으로 10월 25일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아무도 안 보이는데 대낮까지 밝아지니까 그 속이 이제 멈춰 사기 중기 시기잖아요. 그 이제 그 중간에 이게 이제 포탄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상 경험을. 그 기적적으로 맞춘 거예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후에 아, 그래요. 다른 배들도 막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이 저 우리가 저 우리 원래 모선 탐색 단대로 임무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구축함 한 척하고 같은 동행함, 같은 유행의 그 저 유도탄 고속함하고 우주비하고 세 척이 이제 단대를 형성해가지고 그게 해군 용어 CTE라고요. 그게 단대 사령관이 11전대 사령관이 이제 구축함에 성함해서 지휘를 한 거예요. 그 단대. 전체 그 대간작전 하는 그 CTU라고 Command Task Unit. 유니트고. 우리 CTF 시스템이 아마 예, 예, TF 이게 다 해군용 예산인데 그거는 이제 그 원스타 해군 준장이 저쪽에 이제 그 남해도 근처에서 지휘를 하는데 아 이게 지금 그 11시 반에 밤이겠죠. 네, 밤 예. 12월 1일 11시 반에 네. 빠바방 남해도에서 터질 뻔했어요. 간첩선이 고정 간첩하고 접선하러 들어가다가 남해도 그 육군 39사단 해안대대에서 예. 지키고 있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쏜 거죠. 그 공작원 3명이 육지에 상륙을 하고 6명이 탄체로 도망을 갔는데 11시 반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해군 함정이 많이 동원됐어요. 한 15척 정도 예. 구축함 뭐 여러 척하고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안 놓쳤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도망을 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투 배치를 다 모든 저 현장 세력들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배 포함해서 전투 배치 해제가 12시 12월 2일 02시 반에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임의로 저 CTU 그러니까 원스타가 현장 지휘관이 그 지시한 건 아니고. 그때는 해군 본부에서 작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980년이니까 해군 참모총장이 해상 작전 지휘를 했다고. 아, 예. 요즘은 그게 못 하잖아요. 합참의장이 일어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군령권이. 그런데 그때는 각군 참모총장한테 고유 작전에 대한 작전 지휘권이 그 해군 본부에서 결심한 거예요. 상황 해제한 거. 예, 그러니 실패했다 이거. 예, 예. 도망갔다. 예. 근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포위원들만 제가 지휘를 하잖아. 그렇죠. 그럼 제 임무도 상교 단기 상황으로 바뀌어가지고 배를 조함을 해야 돼요. 배를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 포술 지휘로를 벗고 이제 이걸 끼는데, 근데 이제 목에 걸고 이제 포위원들한테 지시를 했는 거지. 대기해라 그대로. 대기해라. 전투 대기 그냥 유지해라. 아. 포기할 수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미 해군의 모토가 동기밥 유아 10이거든요. 포기하지 마야.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동기밥 유아 10. 예. 그러니까 네 명을 들어야 되잖아. 예. 사격 통제사, 그다음 각 포대의 그 보호원들이 그 대기시키고. 그래, 안 돼. 함정한테 이제 그네를 한 거죠. 이거 있을 필요가 없고, 대마도 서남방에 있었거든. 모선 탐식, 자선이 도망가는 게 자선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현장으로 접근하는 걸 건의를 했어요. 근데 함정이 전혀 의심도 없이 그다 제 건의를 바로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래서
배를 쫙 남해도 쪽으로 들어가서 대마도 소난방에서 기선 들어가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간섭선을 접촉을 한 거예요. 어, 레이더로 잡은 겁니다. 레이더로 이게 레이더가 이게 빙빙 돌잖아요. 예. 딱 세 바퀴 돌면은 예. 딱딱 튀는 거예요. 아. 그게 7600야드에서 그 340도 우리가 7600야드에서 레이더로 접촉을 했는데 물광이니까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개 당겨서 하니까 저는 오픈브릿지 위에 있거든요. 나머지 저 실내에 있는데 함장님께서 야, 그 당상한 저 전방에 뭐 보였나? 그러는데 헤드셋으로 쭉 울리더라고. 그래서 어, 안 보입니다. 위협상이 준비되나? 이러는데 그 뭐 전투 배치 본인이 다 해제시켰는데 위협상이 어떻게 돼? 간접선이요. 50m로 도망갔어요. 조금만 더 가면 1분 0이에요. 대마도. 그 잠자는 승조원들 깨워가지고요. 전투 배치 최소한 아무리 숙달 때도 1분은 걸리거든요. 1분은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렇지. 되게 쉽게 났잖아요, 제가. 아, 그렇죠. 야. 그 30mm 그냥 예강탄이 HITT 하나고 예강탄이 막 쫙 열 발을 딱 쏘았다니까. 바로 그냥 한 명 예스 해 가지고 바로 때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 사령관한테서 지금 CTU에서 아니 아니, 함장. 우리만 그러니까 함장한테 지시가 온 겁니까? 아니야. 함장이 우리 심재동 전투 배치 해제한 거는 전부 다 위에서 내려왔고 그렇죠. 예, 예. 내만 해제를 안 했는데 그렇죠, 그 배만 예. 이제 우리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 우리 예. 배가 유일하게 그걸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아. 앞 이제 대마도 쪽에서 들어가면서 거기서 뭐야 뭐 시간 낭비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현장 쪽으로 들어가자 일단. 그래서 압축 수색이라고 그래 해군용으로 압축 수색을 하는데 30분도 안 돼서 간첩선 접촉한 거예요. 이 워낙 고속으로 튀는데 조금 작으니까 막 세 분 딸 때 탁탁 튀는데 이게 어 해가지고 그래 수협사격을 했는데 이 간섭선이 역침으로 도망간 거야. 내려오다가 안심 받고 이제 나왔다 대마도 금방 가야 했는데 남대없이 그냥 그렇지 자격이 깔끔한 데서 그냥 쫙 날아오니까 혼비백산한 거야. 그 역침으로 도망가가지고 일본 어선 차이로 들어버렸어요. 일본 어선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여기 붙었다 했는데 우리가 그 추적 레이더가 이제 탐식 레이더 한 걸 추적을 했거든. 사격 동제를 딱 물고 락칸을 해가지고 그 락칸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렇죠. 추적 레이더가 표적을 딱 물고 안 놓는 상태. 이걸 예, 락칸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에서 이제 포가 딱 연결이 돼 있잖아. 맹금 한번 그냥 날아가는 거. 그런데 격파 사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식별하지 안 돼서 간첩선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렇지. 아, 그 처음에는 위협 사격만 한 거군요. 예. 그리고 도망가는데 이게 굉장히 간접선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간접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본 어선 사이에 여기 갔다 붙었다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보를 같은 단대의 구축함하고 다 또 동행함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단대 사령관이 북쪽에는 구축함, 동남쪽에는 우리 배, 서남쪽에는 동해함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포위를 딱 하고 있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구축하면서 조명탄을 우리 조명탄이 필요 없거든요. 완전 자도 그거는 막 조명탄 써가지고 우리 노출 노출시키고 막 조명 사기 금지 말이 안 들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배 보고 가서 식별해라. 아 우리 식별할 필요 없다.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동해함 보고 또 맹인 떨어져 식별해라. 그렇게 간접선 쪽으로 쭉 들어가더라고. 옆에서 쫙 보니까. 간첩선은 막 사격하는 거죠. 아, 사격하는 거야. 옆에서 보니까 이 다 보이잖아요. 톡톡톡톡 이렇게. 식별이 됐는데 사격했으니까. 그러니까 식별됐잖아. 이제 객침만 시키면 돼. 적성성 포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간첩선이 일출 시간이 다 되어 오니까 빠지는 그게 몇 시냐면 06시 41분에 객침 시키는데. 꽤 됐네요. 그러니까 한 이게 상황 발생하고 거의 한 7시간 지난 거예요. 예, 예. 06시 40분경에 네. 쫙 빠져나오는데 우리 배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우리 배. 우리가 대마도 쪽에 있었어. 그리고 문제는 단대사령관이 워닝라이트를 켜라고 그랬거든. 함정이 안 보이니 우리 다 동화관제를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군함은. 완벽하게 지금 불빛 차단되거든. 안 보여. 근데 답답하니까 그래. 워닝라이트 켜라고 그래서 구축함도 워닝라이트가 돌아가고 다른데 또 우리 배도 켜래. 그래서 감독님 워닝라이트 켜라고 지시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위치를 노출시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우리 말을 안 들은 거 명령불복종 뭐 이렇게 된 거죠. 어. 요즘 뭐 무슨 법무부 뭐 검찰 명령 복종할 필요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건 절대 이건 그 전술상 있을 수 없다. 이거. 그렇죠. 우리 눈치를. 그래서 우리 일단 안 캐서 그 왜 안 캐는지 또 막 해가지고 은행한테 고장났어. 이거 이제 시효는 끝났나? 이건 시효. 아 그러면 뭐 40년 전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 배로 도망을 오는데 거기 없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저 30mm 사격을 쫙 했지. 왜냐면 간접선을 온전하게 좀 어? 잡으려고 하는데 이 재밍이 걸리는 거예요. 재밍이 아, 포가 그 포가 아. 30mm가 1분에 1,500발 날아가거든요. 이 트윈 연장포인데 바로 76mm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로 선택만 하면 되니까 76mm를 바로 바꿔줘. 전환해서. 해가지고 최대 발사율이 1분에 85발이에요. 그 사기를 76mm로 그냥 때려버렸어. 때렸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7발. 7발 딱 날아가는데 빵 터지는데 한 200m를 쏟더라고. 아. 자, 이거 인양, 부유물 인양에 대해 그 증거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또 갑판상을 또 개마거든. 현장 지휘라 헤드셋 다 풀어서 그 현장에서 대원들 동의해가지고 막 건지라 그러는데 구축하면서부터 막 5인치 포탄이 그 제일씩 구축하면 있죠. 간첩선이 막 쏘는 거야. 또 옆에 있는 동해안도 70미로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불타고 있는 간첩선에 포탄을 막 쏘니까 우리가 접근을 못하는 거야. 사격 중지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 우리가 또 맹렬권자도 아니고 부유물 빨리 인양해야 된다. 그런데 날씨가 나빠져가지고 파도가 막 백파가 일고 비바람이 쏟아져가지고 급격히 날씨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어렵게 이제 그 사기 끝나고 한 달 수백 발 쐈어요. 이제 그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CT에 막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그런데 구축함하고 구축함에 보고하면 구축함에 그 CT 그 전대 사령관이 또 CTU로 보고하고 그게 또 해군 한국 함대 사령부로 지금 작전 사령부죠. 그리고 보고를 하면 해군본부까지 보고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냥 무서워서 다 보고를 했죠. 근데 그 구축함하고 다른 배는 적시 입항해서 진해로 그 기진 그게 기항해서 진해로 입항 한정에서 참가 딱 넣고 이 158함은 현장 잔류 모선 탐색 모선 탐식 계속 실시 이리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다가 이제 다음날 우리가 입항했어요. 하루 지나고 모선 탐식하고 이제 입항하니까 뭐 현역이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함자에 가서 이제 사령관한테 한국 함대 사령관한테 보고를 했죠. 부유물도 다 걷어왔다면서요. 부유물을 제가 막 그냥 날씨 나쁜데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저 한국 함대 사령관 보관을 해가지고 그 증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령관이 그 곤혹을 치르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대원들 동의해가지고 막 건져가지고 저 거기 다 있어요. 그 간첩선 뭐 저 북한 해도도 놓고 그 남해 미조리 그쪽 해도가 놓더라고요. 그다음에 500원 그 지폐 명치 뭐 신호탄 뭐 수첩 통신 주파 호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시체 막 이렇게 찢은 게 막 걸리는 거 이런 거 기관실 이거 다 조립해가지고 한 반주 한 3분 1쯤 놓아 행정 그걸 다 써붙여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합조단이 조사 다 넘기고 그다음에 함장 가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신기한 게요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 제 옆에 사진사를 대기시켰어. 걔가 끝까지 다 찍은 거야. 그때는 캠코더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다 있고 그다음에 통신 일지 물론 당연히 있고 전탐 일지 뭐 레이더 일지 있잖아요. 항해 일지 다 있는데 통신 그 전부 녹음까지 다 해놨어. 다 해놨고 막 그다음에 우리 항해한 거 이게 다 이 항쟁이 놓고 그걸 딱 보고 하니까 아이 야가지 공을 세웠네. 누구 내가 객진 시키고 통제하고 다 했는데 엉뚱한 놈들이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렇지. 함정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촬영관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막 징계하라고. 도대체 그 구축함에 함정에 누구고 저 그렇지. 포수놈이 누구야? 누가 지었느냐? 그렇지. 누가 지었느냐? 포술장이. 나도 포술장이 있거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유행함 1961함 함정이 누구고 말이야 포술장이 누구냐 막 그냥 야, 전부 징계하라 이렇게 했대요.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뭐 우여곡절이 또 잘 되면 또 그렇지. 그런 걸 좀 묻히고 용서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문화가 좋은 문화인데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제 불문이시고 뭐 훈장은 못 받고 하여튼 저하고 그 함장은 이제 하랑무궁 훈장 예. 한 2월 12월 그게 15일 받았고요. 그다음에 12월 2일 입항하는 날 저녁에 전날 한양에서 했는데 사령관 주체로 저 해군 해관에서 예. 그 뭐야 한영 또 리셉션을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경기를 받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예. 이 정보를 가르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회복을 하고. 예. 그게 그게 제일 예, 그게 난 아쉽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역사 그 합동참모본부 저 과장할 때도 알아보니까 합참에 통합하니까 이 그 기록이 대비 정규전 기록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죠. 제가 동기생이 육사 동기생이 했거든. 그 기록만 없어요. 제가 가서 지금 보여주면 이상하다 이거 너 그때 근데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육군이 39사단의 3명을 육지에 상륙한 3명을 소탕하는 과정에 중대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3명이 전사했어요. 아군 피해가 있었다고. 3명 소탕하면서 우리가 3명이 전사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 큰 사건이에요. 우리 해군은 우리 피해는 없지만 공작원 6명 포함해서 간섭 객침을 우리가 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없어요. 그 특이한 거예요.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일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절대 대비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훈련을 엄청 시켜서 대원들한테 함장한테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왜 대원들 훈련을 그렇게 가혹하게 시키느냐. 근데 아닙니다. 이거 포술 팀워크 이래 가지고 안 돼 가지고 한 거고 그렇게 딱 적용한 것 같고 신념이 기적을 낳는다 이 말을 내가 굉장히 느꼈고요. 왜냐면 내가 신념이 없었고 놓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간 뭐 많은 사람이 문책을 당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부하들에 대한 최대의 복지는 승리를 선물로 주는 것이 내가 확신했어요. 그렇지. 이 군대 인기 위주로 부하들 편한 그 심리에 영합해가지고 지하는 경우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그냥 뭐 쫙 그런 게 많아. 그 절대 전투를 하면 전투를 발휘할 수 없어요. 근데 부하들은 그렇다고 편하게 해준다고 사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진짜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예. 이거 말이 필요 없어. 사기가요. 하늘 끝까지 닿아버려. 그리고 말도 잘 듣고 내 말이면 부하들은 막 그냥 충성을 해. 그렇지. 내가 술 한 잔 안 산 수도 고생을 시켜도 제일 존경을 하고 말을 잘 들어요. 그게 리더십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게 부하들에 대한 최대의 복지는 승리를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이게 예.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어요. 예. 근데 저 궁금하죠? 네. 누가 그렇게 구축함에서 사격을 했는지 비굴한 짓을 했느냐. 네? 그 사람 또 저 좀 높게 진급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신기한 게요. 구축함에 포술장 했던 그 당시 소령이죠. 그분은 참모총장 거쳐서 국방부 장관까지 돼 있어요. 해군에서요? 그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동행함의 그 부함장, 그 부장이라고 그러던 엑소라고 그래, 엑세큐티브. 예. 그분은 또 참모총장 됐어요. 했는데 뭐 신명을 이제 저는 이때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말씀드릴까요? 신명 얘기하지 예. 마세요. 네. 아니 그렇게 됐어요. 네. 뭐 해군에서 국방장관은 두 분이 있었는데 윤광웅 장관하고 또 최근에 송영무 장관이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윤광웅 장관은 네. 저 한참 선배님이시고 네, 예. 저 총장은 안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예, 뭐 예, 누군지는 예. 대강 나왔네요. 예. 나왔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전공을 가르치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 진짜 이게 우리 군도 그런 게 있죠. 많죠, 많죠. 근데 그런 사람은 군에서 절대 그 좀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면 안 될까? 허위보고는 진짜로 이제 금지하는데 네. 우리 역사적인 사실이 제대로 평가 안 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전공을 가르친 건 아닌데 송영무 장관이 퇴임 하루 전에 9.19 남북 군사협의 합의를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데는 밝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자충수가 돼서. 나중에 본인이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은 그걸 이제 실행하는 단계지만 그걸 만들고 확인해 준 사람은 송영무거든요. 그게 대수장에서 고발한 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그 재판 구성되고 아직은 아닌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고발장을 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성되겠죠. 이제 4.15 총선에서 우파가 확실하게 승리하면 그 재판은 진행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반 이적죄예요. 대단히 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장교들이요. 뭐 능력이 있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정직이에요. 정직. 그럼요. 왜냐하면 정직은 장교 생명이에요. 생명. 네. 근데 저 미국
그나 잘 하시잖아요. 미국 국방대 나오셨잖아요. 1년 선배시거든. 99학번이고 이제 2000학번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테이블도 얻어와서 울지 그랬는데 미국 장교들은요 정직하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지약이야. 그 뭐 성적 뿐도 꾸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정직하지 못해도 참모총장도 될 수 있고 국방부장도 될 수 있다. 수완만 좋으면. 예, 수완만 좋으면. 자 여기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재밌는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육회 공군 다 모였네요. 그렇죠. 아, 그렇네. 오늘 한 분이 아 저 심재덕님 저도 전탐사였습니다. 전탐사 그 레이다 레이다. 저러민 모 차네요. 차 미스터 차께서 전탐사 레이다 레이다맨. 아 레이다맨 레이다맨.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탐자 한자인데 그죠? 근데 이걸로 너무 시간을 많이 빨리 좀 말씀 드리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 한번. 예. 우선 이제 사드의 기본 그걸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참 그 화가 나는 게요. 사드의 이 루머, 전부 루머입니다.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국민을 진짜 죄송한 말씀에 아주 가볍게 선전선동에 넘어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프레시안에 사드에 글을 내면 그게 바로 경량 향계를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종편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창 사드 논쟁이 될 때는 아침에 글을 쓴 게 참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아, 예. 그럼 제 나름대로 써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데일리나든지 여러 인터넷 기사 막 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국방부로부터 사실 이제 좀 그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사드에 대해서는 그냥 말 전부 루머입니다. 우선 크게 봤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다섯 가지인데 첫째 중국의 ICBM을 요격한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ICBM 요격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CBM 20으로 날아가는데 이 팔이 어떻게 따라가서 싸웠습니까? 그리고 중국 ICBM 우리 쪽으로 안 날아가고 시베리아 쪽으로 이제 그렇죠. 날아가. 예. 아까도 말 싸우던 내한테 오는 놈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이 사드 같은 게 무슨 범 세계적인 무슨 뭐 MD망이다. MD라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이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발리스틱 미사일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BMD라고 BMD죠? 합니다. 예. 예. 이게 그렇게 망을 만든 그 말이 대부분 우리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미국을 공격한 ICBM을 요격할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 그러면 같은 땅에 있는 우리도 보호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두 번째 레이더가 많이 나왔습니다. 레이더도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레이더가 있어야 눈인데 눈이 있어야 포대가 되는 거거든요. 거리 자체가 많이 나가봐야 1000km입니다. 그렇죠. 그 중국에 갈 수도 없죠. 그리고 아까 이제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레이더는 우리 국민들은 이게 CCTV처럼 봐요. 아, 그 뭐, 해탄 보면 그 밑에 땅도 다 보고. 레이더는 그 영화에 나오지만 까만색, 노란색이 반짝반짝.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문가들, 아, 요렇게 점으로 요렇게 이동하는 놈은 어떤 거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거기에 있는 무슨 뭐 어느 부대가 있고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렇죠. 그 중국의 ICBM은 저쪽 내륙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이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산이 있어서 직선을 못 쏘고 이렇게 높게 쏘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이 가면은 지구 공유에다가 이 사드가 그것이 한 뭐 한 몇백 킬로 가야 되겠죠? 그때까지 갔을 때 이런 거리 하면은 이게 한참 공중에 올라와야 볼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그것도 안 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돈 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막 2조 원에 4조 낸다.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돈 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때도 아니 이건 미국 무기인데 왜 우리가 돈을 내느냐. 이때까지 어떤 이 전 세계 미국 동맹국이 미국이 쓰는 무기를 삭준 적이 없고 배치하는데 비용 낸 적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위비 분담은 그 나라를 지켜주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미국이 그 나라에 갔을 때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좀 내라 이런 거지. 장비 비용 그다음에 봉급군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낸 적이 없으니 그것도 루머예요. 그럼 네 번째는 사드의 성능이 시원찮다. 사드는 8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무지무지 오래된 겁니다. 계속 이제 해서 겨우 이제 성공을 했고 그렇죠. 지금 이미 이제 미국은 7개 포대를 구입을 했고요. 네. UAE도 이미 오래전에서 지금 전력화됐습니다. 2개 포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 사우디도 이제 7개 포대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150km 정도의 공중에서 쏘는 거니까 그 공기 밀도도 별로 없고 굉장히 일정하지 않습니까? 예. 지상에서 조금 떨어진 대기권 근처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거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게 에로 3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자하고 비슷한 거리에서 요격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은 99%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확한 거죠. 그대로. 99%는 미사일 예. 뭐 엄청나겠지.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자파가 사람 꼽아 죽인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걸 무기로 만들자. 아니 뭐 5kg까지 오는 거 다 꼽아 죽인다면 그걸 무기로 만들지 왜 그걸 만드느냐. 그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무기든 우리 우군을 해롭게 하는 무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니 우리 운영병이 저 다치는 무기 왜 만듭니까? 특히 미군들은 그렇죠. 자기들이 상해를 입으면 예.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2016년 7월에 하도 이제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기자들 좀 과함에 갔습니다. 그것도 막 과함은 우리 공개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얘기해서 한미연합사령이 한미동맹 차원 필요하다. 그래 기자들이 과서 했는데 그 허영치에 예, 예. 0.005% 허영치에 허영치에 그래 그 0.005% 그게 안 그런 거죠. 0. 실제는 0.00005죠. 아 그렇게 나 그러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 다시 했습니다. 2017년에 했는데 그때 얼마 나왔냐? 허영치에 600분의 1.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전부 다가 루머인 거.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자기들은 이 신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좌파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는 전부 신도라는 거죠. 교주 수준. 예, 교주 수준에서 내가 이게 내모가 동그라미라고 해도 얘들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 네, 믿어야 이게 돼.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민도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 좌파 일부 사이비 지식인들의 그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 이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이 이제 이 고대를 나왔고요. 정욱식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북한 대학원에서 뭐 했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그 글을 잘 써요. 영어도 좀 하고 그것도 국방부에서 뭐 좀 이제 그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옛날 그런 사람들 이제 뭐 용역까지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내가 만나서 당신 저 글도 잘 쓰고. 머리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나라를 위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 칭찬받고 얼마나 좋으냐. 나를 팔아먹는 일을 하고.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직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의혹 있을 때마다 요번에 나오자마자 또 이제 뭐 글로벌 MD에 참가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걸 보는 사람들이 옆에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고 저도 이제 이걸 함축적으로 한 5분 한 7분 정도 유튜브를 예. 만들어서 그것도 예. 한번 보시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각자가 욕만 할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을 그 가짜 좌파 사이비 저 이 자칭 사이비 군사 전문가들을 소외시켜야 돼요. 그 좌파 진영에 있는 교수들이 왜 그쪽으로 가는지 뭐 다 아시겠지만 우파 진영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박사학위 다 받고 와서 아주 논리적으로 충분히 무장되어 있고 우리 박 교수님만 해도 이 군사 전략에 대해서 국방 전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글도 쓰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뭐 그냥 거기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팍 뛰는 게 자기들 조국이가 그랬고요. 프로모션. 조국이가 그랬고 문정인이가 그러고 그 정종욱이라는 그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그 세상에서 대우받는 그 세상에서는 대우받는 거죠. 그렇지. 또 아마 돈도 생길 거예요. 많이 생기죠. 이제 생계가 된 거 많이 생기죠. 생계가. 그 직업이 됐습니다. 네, 직업이 됐죠. 지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사드 전자파 말씀하셨는데 사드 전자파는 확인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600분의 1 허용치의 600분의 1인데 이미 환경부가 예예. 예.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우한 폐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부터 정부는 다 눈을 감고 있어요. 너무 그게 이렇게 확대돼서 지금 경제가 안 돌린다 막 그러면서 경제 탈행만 하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보다도. 그리고 중국 이제 곧 학생들 7만 명 정도 3만 명이니까 7만 명 정도 이제 다시 유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이거 못 들어오게 조치도 안 하고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정말. 그게 앞으로. 굉장히 안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페리클레스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페리클레스 소개가 나왔더군요. 저 뒤에 아테네. 예, 아테네. 예, 예, 예. 그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그 제독 출신 정치 지도자인데 예. 그 사람이 그 지금 우리 민주주의 있잖아요. 예. 그리스 그 아테네 민주주의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이 시스템을 다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문화 있잖아요. 뭐 저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예, 예. 그게 그 아테네의 전성기를 만든 장본이 페리클레스인데 그분이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있었잖아요. 예, 예. 거기에 그 전쟁사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안보의 3대 악이 있답니다. 안보. 나는 그게 굉장히 수십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예? 그게 참 좋은 말이다. 이제. 무지. 모른다는 거. 네. 그렇지.
그 다음에 태만해 알면서도 적당하게 생각하는 게 딱 그거예요. 우한표를 보면요, 이거 태만이야 정부야. 그 다음에 약한 거야. 조금 하면 막 물러서는 거야. 이 정부가요, 우한폐렴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죄인 것 같고 지금 단계는요 아주 태만해요. 무상한 저는 다 이게 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만한다고 봐요.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을 기만하고 중국 눈치 보면서 우한자 쓰지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예, 방송에 우한자 들어가면 다 노딱이에요. 그래. 우한폐렴 우리가 몇 번 했거든요. 100% 노딱입니다. 그리고 요새 하고 있는 김성훈 교수의 진지전에 100% 노딱입니다. 왜? 공산주의 실체를 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죠. 우리 정부에. 왜? 자기들이 공산주의자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하여간 4.15 총선에서 반드시 이거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응징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고요. 이것도 모른 척하고 우파 분열됐다고 에이 안 찍고 투표장에 안 나가시면요. 우리나라 진짜 절단 납니다.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갑니다. 그렇죠. 그때 가서 후회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두 달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잘 현명하게 선택하실 거라고 믿고요. 아, 하나 흥미로운 뉴스는 어제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께서 사드 배치되어 있는 성주 기지 갔는데 뭐 접근도 못하고 경찰들이 뭐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만세 세 번 부르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어떻게 된 나라인지 정상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렇죠. 뭐 나라의 공권력이 없는 거죠. 예. 사실 이제 뭐 트럼프한테 정확하게 보고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드 포대 통행료도 맞고 제대로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뭐 이 옳게 되고 있는 거는 뭐랄까 화장실 하나만 뭐 옳게 가동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이 동맹국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끄러운 것 같아요. 부끄럽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저는 진짜 트럼프가 이걸 안다면 진짜 뭐 제가 트럼프라도 왜 우리가 거기에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가면 북한 핵을 어떻게 막는다는 겁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이제 다음 국회에서 하나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우리 그 국민들의 이제 이 북한 이주법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 북한 이주법? 예. 왜냐하면 북한을 동경하고 하는 사람들 아, 그럼 거기 가서 살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재산 같은 것도 다 이제 세금도 안 받고 다 팔아서 가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북한 이주 지원법. 예, 예,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싫고 그런 사람 좋다는 사람 왜 우리 체제를 잘 바꾸려고 그냥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잖아요. 아. 그럼 공산주의를 한 명확하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자기도 좋아하는 예, 데가. 예. 그럼 나는 그쪽으로 가시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좀 지원해서 지원 정책까지 좀 줘서 그렇게 해서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 더 이상 이런 이념으로 할 필요 없죠. 저쪽이 없다면 선택권을 주고 선택이 없다면 뭐 공산주의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면 저쪽이 분명히 공산주의를 명확하게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철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사시면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굳이 뭐 여기서 우리는 만들자 할 필요가 없죠. 불만 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 없지. 예예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완전히 영구히 못 돌아오는 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한번 결심하면 좋은데 뭐 20년이든 30년이든 그전에는 뭐 못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이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미래통합당의 공약 1호로 내셔야 되겠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 그렇죠. 아, 거기 그렇게 좋으면 그거 가서 그렇죠. 갈 수 있고 정부가 지원해야 되겠다. 지원해 줘. 제가 뿌리를 안 주겠다. 이게 너무 이제 이제 끝날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요. 네. 이제 다음 주제가 이제 한일 관계 때문에 이제 미국의 군사적인 중심축이 지금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을 하는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한미 군사훈련은 축소되고 이제 중단되는 데 반해서 미일 군사훈련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렇지. 있거든요. 바로 어제 지난주네요. 2월 3일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괌에서 B-52가 떴고 F-16들이 같이 하고 미국 일본에서는 F-2가 이제 일본에서 만든 자체의 훈련 전투기고요. F-4하고 F-15 이렇게 같이 아주 대규모로 훈련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했던 훈련인데 다 그것을 이제 일본한테 넘겨주는 형국이 돼서 굉장히 아쉽고
또 하나는 상호 군수지원협정도 다시 미국과 일본이 다시 체결했다는 그런 또 보도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미국과 한미동맹, 연합훈련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 예, 한번. 저는 사실은 이제 어제 그 제 유튜브를 하나 제작을 해놨어요. 예, 우리 예. 그 뭐 제 문제의식인 건 우리가 지금 태프트 카스라 조약을 카스라 조약을 지금 우리가 저 불러들이고 있다. 자처하고 있다.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하고 동맹하고 싶어도 방위비 분담도 이렇게 지체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북핵 위협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연합사령관 하겠다고 그러죠. 뭐 인도 태평양 진로에 같이 하자 그래도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 중국한테 계속 아무것도 중국한테 이제 빌붙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서태평양 방어는 일본 네가 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낫잖아요. 실제로 그 미국의 그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보면 뭐 우리 한국은 무슨 린치핀을 썼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를 중요하게 평가한 것 같지만 그게 분명히 범위가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린치핀. 그렇죠.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코너스톤. 예. 차원에서 이 차원, 인도 한쪽은 인도 태평양 이 넓은 땅에서의 이제 코너스톤 주춧돌을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한반도 차원. 동구가 동구가 한번 예, 그렇죠. 조금 넓히면 이미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본은 뭐 훈련도 이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대규모 훈련도 우리는 대부분 다 이제 뭐 폐지했잖아요. 우리 후진 포커스니 뭐 다 포기했는데 한 10개 정도가 되고 그 일수가 예. 총 연장 일수가 406일쯤 된대 연합훈련 하는 게.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고 있고 어딘데 두 군데서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예. 406. 그게 2016년하고 비교하니까 한 40%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2016년과 그렇죠. 2019년을 한번 비교해보면 2016년 그 활발하던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한국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지금 이제 그 외교 안보 연구원장 하는 그 조금 저쪽 편에 좌파의 지식이 있습니다. 김준영 원장이라고. 그 양반 논문을 쓴 게 내가 읽었어요.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한미 관계는 약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대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군 간의 그 상호지 군수지원 협정을 맺었더라고요. 우리도 국가 간에 이미 옛날부터 돼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계속 이렇게 협정을 맺어야 이제 되는 게잖아요. 이번에 뭐 재고, 보급,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이제 그냥 물자수로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쓰면 내가 해군의 공로가 하나 있는 게 제가 그 림페 훈련 있지 않습니까? 림페. 예. 네. 그 제가 결정한 건가요? 참 몇 년도에? 소령 때 그때 한 1988년쯤 됐을 겁니다. 88년 9년. 88년. 아 92년도에 처음으로 그렇죠. 보내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찾았는데 우리가 내 제전임자는 네. 군사협력가 계실 때 예예예 예. 개전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못 간다? 우리 못 간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안 된다. 하와이까지 못 간다. 그래서 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못 가는 것도 아는 거 그것도 저이 유용한 거 아니냐? 하자. 그래서 그때 소령이니까 겁나는 게 없잖아요. 우리 과장이 그 박용옥 차원 그 좀 내 말 잘 듣는 그다음 오자복 장관하고 잘 죽이 맞아고 제가 강력하게 보내. 그래서 그때 소령 때. 예. 야 그때 기아. 수고했어. 그래서 한번 이건 그 해군 협력에 대해서 한번 좀 그 미일간에 어떤. 아 근데 제가 98년에 제가 함장할 때 그 충남함이라는 그 호함이에요. 예. 요정 노는 배 그때는 그게 제일 컸으니까. 한국 함대 기함이었으니까 플래그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함장할 때 림픽 갔어요. 네. 그리고 저 하와이 가서 한 달 뭐 다국기 연합 훈련이랬잖아요. 그런데 림픽 그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특이한 게 미일 협력강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오렌지 포스, 블루 포스를 나누는데 예, 예. 청군, 홍군으로 나눠가지고 공방이 하는데 딱 20일 동안 밤낮이 없어요. 하는데 뭐 잠수함 밑에 다니지 뭐. 하여튼 굉장히 빡세진 훈련을 하는데 저 오렌지 포스는요 미 해군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참관 그게 딱 오렌지 포스예요. 같은 나머지 거. 모든 한국 해군, 호주 해군, 캐나다 해군 막 나머지 싼 그릇 해서 블루 포스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전통적으로 일본하고 미 해군 같이 있어요. 같은 편. 그래서 왜 저렇게 하는데 우리하고 미국
그게 이제 역할 비중이 좀 틀린 거 아니냐. 아. 그때 좀 느낌이 오더라고.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입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이태리에도 좀 있고 이 세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 여러분들은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하고 딱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렌지 포스로 묶어놓는 것도 일본 해군들이 얼마나 어떤 전술을 쓰는가를 확인한다고 봐요. 아, 그런 것도 있겠네. 예, 예. 문제가 있어요. 예. 아, 미국이 그렇게 뭐 만만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 좀 재밌는 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구에서 지금 13명 그리고 영천에서 3명 우한폐렴 환자 발생했다고 그러고요. 13명 대구에서. 예, 예.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저 이리저리 지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조금 지금 이게 이 은닉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이제 예, 예. 심각해질 수도 있다. 걱정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워낙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짓말. 그렇죠. 예, 거짓말이 예, 거짓 정부죠. 거짓말쟁이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못 믿는 사실 거죠. 서양에서는 거짓말이 가장 큰 죄악이거든요. 예. 좀 능력이 떨어진 거는 이렇게 참을 수 있지만 그렇지. 거짓말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예, 용납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김정화 시청자께서 아주 좋은 정보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박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북한 이주법 고용주 변호사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답니다. 아, 그래. 협조해가지고 좋은 법안. 아, 잘 됐네. 네, 한번 네. 좋은 법안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법. 예. 혹시 뭐 다음 총선에서 또 입각이 되시면 원내로 들어가시면 더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용주 변호사도 아마 총선 출마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예. 제가 이렇게 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분들이 많이 그렇죠. 원내로 입각해서 정말 좋은 법안들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탭2 가스라 조약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지소미아 파기가 결국 탭2 가스라 조약을 불러온다고 그렇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출발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솔솔 탭2가 지소미아가 파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민석 연설위원께서 그 방송도 내보내셨는데 그걸 또 검토하면 정말 큰일이죠. 근데 아마 3월 달에 정급하면 이 여당에서 정급하면 그걸 또 검토하거나 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집을 해야 되니까. 예. 야,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예. 일본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자, 옛날에 그러면 한번 이제 침략했다고 해서 예, 평생 예. 미워할 것 같으면 중국은 얼마나 미워해야 됩니까? 그죠? 아니, 얼마나 저 우리를. 가장 미워할 건 북한이죠. 그렇죠. 그 북한은 말하자면 가장 최근에. 많이 죽였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고 그렇죠. 또 우리 경제 발전할 때 많이 도와줬잖아요. 사실 일본이 앞으로 가면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갔고 일본한테 중간에 많이 도입하고 기술 도입하고 제가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외국에 나갔을 때 아마 이 평소에 반일 반일 하는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일본 사람 만났을 때 싸운 적이 없을 거예요. 예, 가면 이러서 그죠. 중국 사람 조금 이 경기 했지만 이러서 뭐 잘 지내죠. 예, 가면서 막 좀 같이 좀 우리는 일본하고 사실 피도 굉장히 많이 닮았대요. 아, 우리 저 백제 예, 그렇죠.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미를 갖고 가기 위해서. 반일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 처음부터 식민지에 대해서는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반일로 결집만 시키면 반미로 지지도가 올라가고. 예, 그럼 또 이제 이 자기 표가 결집한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오로지 표, 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군에서의 사실도 아까 말 똑같죠. 오로지 진금만, 진국과 그 표창장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시임제도 같은 분은 아 감점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예. 걔네들 이기는 거예요. 걔네들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서 맞아, 다 맞아. 그냥 쓰러진 배도 그냥 와장장장 해갖고 아 우리가 부담스럽다 이걸로 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현 정부는 나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두 분 모시니까요 한 두 시간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끝날 또 한번 하죠. 끝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시청자 여러분 더러운 잠이란 저 작품 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에다가 나체를 이렇게 입힌 누드화거든요. 그것을 이제 떼서 팽개친 분이 바로 신동보 제독이십니다. 신동보 제독님께서는 더러운 잠을 건게 잘못이냐 뗀게 잘못이냐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데요. 한번 그 사연 좀 말씀해 잘못이죠. 주시죠. 예. 뗀게 잘못일 수가 없는 게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 독일
법학자가 얘기했다든가 뭐 법은 네.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이게 너무 다른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 그러니까 도덕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덕률이 있잖아요. 예. 그걸 벗어난 걸 법에 통제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 예. 그렇잖아요. 예. 그 왜냐면 그 벗어나면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잖아. 자기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법이 그 이제 규율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옛날 대부분 판사가 제가 그때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제일 그한 거는 이런 법이 있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법이 있나. 그게 가장 법정신이에요. 이런 그렇지. 법이 있나. 아, 그게 그렇게 그 상식적으로 보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법 그 조문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다 이게. 근데 이런 법이 있나 그게 맞게 판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양심과 법에 의해서 판결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는 거 이게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은 한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여성 대통령을 발라벗겨 가지고 국회에다 그것도 국회에다가 예. 전시하는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5일 동안 전시를 해가지고 계속 언론에 지금 많이 비판적 보도가 많이 쏟아졌다고. 그리고 문재인 지금 대통령 있죠. 그때 전당 대표 자격으로 한마디 했어요. 굉장히 민망한 이 사건이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 문재인 씨도요. 예. 그리고 예. 그 전시회 주최한 그 표창훈 논의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분은 그 당에서 민주당에서 6개월 정직 처분 받았어요. 어. 중징계를 받은 거야. 그게 자기들이 이걸 잘못된 걸 인정한 거야. 그렇지. 금계 잘못됐다. 근데 법원에서는 이거를 땡기 잘못이다. 유죄를 땡기 잘못으로 이제 유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이 거의 다 됐잖아요. 예. 2017년 1월 24일 사건 발생을 했고 5일째 되는 날 제가 국회 의원에 갔다가 그 저 우연히 본 거야. 그때 용모가 있었거든. 국회의원 내가 누구 좀 보자는 분이 있고 만나고 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갈 겸. 그 지나가다 출입구에 딱 명찰 떼고 들어가니까 바로 루베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뉴스를 많이 나왔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 지나가는 길이니까 한번 둘러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지금 보고 떼니까 뭐 그림이 떨어져 버리더라고. 조금 망설이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거. 뭐 보는 사람도 없고 해서 던져버렸어. 그리고 이 사건이 됐는데 제가 그 일 이후로 3년이 됐는데 19번 재판을 받았어요. 19번. 예, 그리고 행사 재판을 10번, 민사 재판 9번을 받고 행사 재판은 작년 2년째 되는 작년에 이제 10차 공판 때 그 승부가 났어요. 예. 그래서 원래 그대로 벌금 100만 원 났고 그래 우리 항소를 했고요. 항소를 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항소심은 첫 길도 안 열렸습니다. 예, 예. 예, 그냥 항소심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민사 재판은 그 사람들이 저 그 법원 그걸 보고 약식 명의 처음 나온 거 그걸 보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게 3천만 원 했어요. 그게 그림값 2천만 원. 자기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해가지고 위자료 1천만 원 했는데 하여튼 그 쭉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해가지고 그림값을 감정을 했었거든. 1,400만 원으로 다시 또 바뀌고 해야 돼. 작년 1월 16일 날 그 민사 판결이 났어요. 1심 선고가 났는데 400만 원으로 이제 판결이 났는데 예, 예. 우리 또 항소를 했죠. 항소를 해가지고 그게 금년에 이게 1월 9일에 예, 선고가 됐습니다. 예. 선고가 된 게 벌금이 더 늘어났어요. 손해배상이 예. 500만 원 더 추가적으로 해라. 정신적 보상을 해라. 왜냐하면 이게 그 작가의 예술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대요.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뭐 가장 고통받은 분은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일 것 그렇죠. 같은데 명예도 훼손되고 고통.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 작가가 그린 작가가 그 작가한테 정신적 그 고통에 대한 명예 훼손에 대한 배상까지 500만 원을 초과를 해가지고 900만 원 그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상고를 해가지고 어제 저 대법원에서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예, 예.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2시가 넘었는데요.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박기락 교수님께서는 북한 이주법 잘 고용주 변호사님과 잘 협의해서 꼭 승소해 주시고 우리 심동보 제독님께서는 민형사 재판에서 꼭 승소해서 예. 명예를 잃었던 명예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대수장의 안보톡톡 여기서 마칠 텐데요. 갈수록 이제 흥미가 있는데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좀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쭉 올라가던 우리 장군의 소리 구독자가 지금 주춤하거든요. 10만 넘을 수 있도록 많이 예, 좀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